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이런 케이티.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대표적이에요. 바이런 케이티는 1942년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80살 됐네, 벌써. 예, 참. 그리고 네 가지 질문의 원제가 Loving What Is. What Is는 있는 그대로니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여기서 있는 그대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자기의 있는 이대로 이거 외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아무리 뭐 치지고 뽑고 뛰고 난리를 쳐도 지금 있는 이대로 자기지. 지금 있는 이대로 자기를 벗어나서 따로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죠. 옵션이 없어요. 지금 있는 이대로 이렇게 지금 생겨먹은 거죠. 그렇게 타고났고 또 운명이 그렇게 흘러왔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아무튼 바이런 케이티에 의하면 무서운 여자예요. 무서운 게왜 있는 이대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한다면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있는 이대로가 나만 있는 이대로가 아니고 주변인들도 다 서로 연관되어서 있는 이대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이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대로 된 이것을 거의 너무나 완강하기 때문에, 이걸, 인간은 되게 이상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이대로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현실이 이대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정말로 인간의 힘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런 케이티는 신이라고 불러요. 현실이 신인 거예요. 이런 말은 정말 이 대단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있는 이대로가 신인데 사람들은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인간은 없을 거예요. 다 어떻게 현실 바꾸려고 할, 특히 여러분, 자식이나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배우자를 바꾸려고 그러죠. 자기 스타일대로. 안 바꾸시죠, 그런데. 그런데 얼마나 정말 그 고단하게 자기 식대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직장 상사는 또 부하를 자기 식대로 바꾸려고 하고, 배우자끼리 그러고, 또 부모가 자식을 또 바꾸려고 하고, 안 바꾸지는 거예요. 안 바꾸진다기보다 그것 자체가 어디서든 짓인 거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가 신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현실이 신이다. 이게 바이런 케이티의 놀라운 통찰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신을 바꾸기 위해서 현실과 싸운다 이 말은 신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패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싸우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그런데 100%다한 명도 예외 없이 100% 인간은 이 현실을 바꾸려고 현실과 싸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해가 되는 거죠. 참 그렇게 이런 통찰을 들어보면, 만약에 현실과 싸우지 않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정말 평화잖아요. 내면의 평화. 그 어떤 것도, 외면의 그 어떤 것이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내면의 평화. 왜 평화냐? 어떤 것이 와도 있는 것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정말 말은 간단하지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마다 자기 이상이 있어서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이상을, 고고한 이상을 세우고 Poise, be ambitious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 듣고 이상을 가져라, 꿈을 높이 세워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꿈을 향해서 뛰니까 청춘은 아픈 거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와 그런 이제 기성세대의 가르침, 그런 것에 세뇌되어서 살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뭔가 고고한 이상을 세워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거,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라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사실은 이게 2500년간 서구를 지배해온, 또 동양도 지금은 서구화 되었기 때문에 세계를 2500년간 지배해온 플라톤식 사고방식이에요. 이상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던져서 거기서 나의 존재 의미를 찾는, 그게 인간의 길이다. 이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이데아 메타피직이라고 하는 이데아 철학인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바이런 게이트에 통치하던 이상은, 그런 이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속아왔다. 서구는 2500년간 플라톤에 속아왔다. 이상을 설정해서 매진해라 이러니까 참 정말 바이런 게이트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사람이 많이 아팠거든요. 왜 아팠는가를 그렇게 보니까 딱 하나더래요. 자기가 많이 아팠는데 왜 아팠는가 그렇게 보니까 딱 하나더래요. 이유가 뭐냐면 생각에 속아서 아팠다. 누구 생각이냐?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속아서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뼈저린 이제 통찰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무튼 네 가지 질문, 원제가 loving what is, 있는 이대로를 사랑하기. 기타 저서는 기쁨의 천가지 이름,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덕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자가 도덕경을 읽고 주 이야기를 한 것을, 기술한 것을 이제 적은 책인데 상당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기쁨이 뭐냐면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쁨, 현실, 기쁨의 천가지 이름. 이 현실이 있는 그대로 기쁨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면, 현실과 싸운 사람한테는 현실이 지옥인데요.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현실은 천국인 거죠. 천국의 천가지 이름, 모든 것이 다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여튼 엄청난 통찰인 것 같아요. 현실이 있는 이대로 완벽하다는 이 사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또 금강경을 읽고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라고 하는 또 해설을 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은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 알려주듯이 인간은 생각의 노예거든요. 그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에 끌려다니는 노예입니다. 그냥 노예이기도 하고 식민지라고도 할 수 있죠. 생각의 식민지. 그러니까 생각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떨까?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떨까?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천국이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이 간단한 원리를 이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습관적으로 생각에 끌려다녀왔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동안 생각을 잘 해라고
남보다 좋은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생각을 놓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케이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바이런 케이티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활발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타임지는 그녀를 21세기의 영적 지도자로 선정했다. 실제로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바이런 케이티가 암 환자하고 흑인 암 환자를 이렇게 바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신을, 의식을 각성시키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케이티는 본래는 평범한 주부이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혼을 계기로 10년간 심한 우울증, 피해망상, 분노, 좌절감, 자기 혐오에 빠지고 폭식, 마약, 알코올 중독, 자살 충동의 고통으로 마지막 2년간은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나이 43살에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다. 이건 뭐냐면 꼼짝하기도 싫어가지고 자기가 싫어서 자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뭐 여기 산 사람 어떻게 누가 돌볼 사람도 없고 해서 스스로 요양병원에 들어간 거죠. 요양병원에 거기서도 요양병원에서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쫓겨나서 꼭대기 다락방에 혼자 갇혀있다가 거기서 이제 변화를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일주일쯤 되는 어느 날,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화도 싸우니까 하여튼 분노와 그런 거 이해하시죠? 이혼한 지 10년간 계속 침체되고 우울증되고 자기 혐오와 분노에 차 있어가지고 하여튼 만난 사람마다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따로 이제 그 요양원에 다락방에다가 일종의 그냥 경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졌는데 바닥에서 보통 같으면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면 될 텐데 아니 나이도 젊잖아요. 43살이면. 근데 자포자기 심정에서 그냥 바닥에서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퀴벌레가 지나가도 자기를 버렸으니까 바퀴벌레가 지나가도 내버려 두고 쥐가 와서 다리를 갈가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되는 어느 날 바닥에 누워 자다가 깼는데 어느 날 아침에 깨고 보니까 딱 하나죠. 나는 누구다 하는 관념이 사라지고 없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여러분 깨달음의 비결이거든요. 깨달음의 비결은 뭐냐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쳐서 깨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바이런 케이티가 생생한 증명이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에카르트 톨레도 우울증에 바닥 치고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런 케이티도 지금 우울증에 바닥을 완전히 쳤거든요. 바닥을 친다 이 말은 지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닥을 친다 이런 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나 저나 또 밖에 지금 계시는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을 원해요. 근데 이 행복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달렸느냐 하면 인간의 행복은 마음의 행복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행복은 마음의 행복에 달렸어요. 그러면 마음이 무엇인가 할 때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아주 명료한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원한다.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려면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을 구성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과 감정은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변덕스러운 생각과 감정이 있어서 걔들이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면득스러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행복은 전부 다 기껏해야 일시적인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조건이 무엇이 행복해야 행복해지느냐? 결국 생각과 감정이 행복해야 행복해지는데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는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면 그 예를 들어서 모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조사를 했거든요. 언제 가장 행복한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1등이 연애할 때, 당연하지요. 1등이 언제 행복, 학생들한테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니까 1등이 연애할 때 행복하고, 두 번째가 외국 여행할 때, 그때가 행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순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랬더니 이제, 앙케이트를 실시한 그 연구소에서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애인하고 해외여행 가면 제일 좋겠네. 아니 좋기는 좋지. 그러나 가보라고. 그게 얼마나 짧고 덧없는. 신혼여행 가서 많이 싸우죠 여러분. 신혼여행 가자마자 또 이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연애하고 여행할 때 행복하다. 근데 막상 애인하고 여행을 가보면 그 짧은 행복이 얼마나 긴 고통을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짧은 행복이 역설적으로 엄청난 이 후유증을 남긴다는 거.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은 그런 류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상황은 수시로 변덕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제가 끊임없이 말을 드리는 거죠. 이쯤 살아보면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덧없이 짧은 거고 그 대가는 혹독하다는 거죠. 그 짧은 행복의 대가는 정말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행복이 그런 행복이 깊은 행복, 높은 행복일수록 또 깊은 불행을 또 가져오는 법이죠. 수많은 데이트 폭력과 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일상에서. 따라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은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요동치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그는 꿈처럼 찰나적인 그런 행복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긴 시간에 비루한 일상이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못 가면 또 그만큼 일상을 또 더 혐오하게 되죠. 여행 가서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 일상을 또 혐오하게 되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복을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생각과 감정으로 풀렁이는 하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무엇이 행복이냐면 마음이 무심한 것이 행복이에요. 마음이 무심할 때가 아주 그러니까 맹물이 제일 맛있듯이 그다음 생수가 제일 맛있듯이 마음이 무심할 때 이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항상 고요한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 이게 이제 무심인데 그 무심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평상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진짜 행복은 평상심인 거죠. 무심한 상태에서 인연따라 이렇게 응대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나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 왜냐? 항상 생각과 감정으로 차 있는데 이것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일반인들의 가슴은 감정으로 소용돌이 치고 일반인들의 머리는 생각으로 뜨거운 번뇌망상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행복하기가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말을 왜 했는가? 깨어보니까 딱 하나인 거죠. 깨어보니까 나는 누구다 하는 관념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게 무심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의 바닥을, 우울증의 바닥을 치고 깨어나 보니까 뭐가 달라졌는가? 딱 하나라는 거죠. 나는 누구다 하는 관념이 없어졌다. 관념이 없었다. 특히 나에 대한 관념. 이것이 무심이라는 거예요. 무심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이후로 이렇게 이거 깨어난 다음에는 밖에서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전부 얼굴을 쳐다봤대요. 얼굴이 너무 환해서. 그래서 별명이 그 크지 않은 마을이라서 금방 별명이 붙었는데 빛나는 여자. 그 별명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무심한 마음. 이게 철학의 보물이거든요. 근데 이 무심한 마음은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생각과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용돌이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머리는 번뇌망상이 죽을 듯 하고 가슴에는 상처가, 온갖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있어서 항상 이것이 이렇게 건드려지는 상태. 감정이 건드려지고 있는 상태. 지금 그게 지금 일반인들의 내면의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의 기술은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것처럼 이런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강단교육. 강단교육은 제가 이제 철저하게 경험, 유경험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강단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왜냐? 강단 교육을 가지고는 이 죽을 듯 변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길 정말로 원한다면 자기 안에 이게 생각과 감정이 굳어가지고요. 거의 돌덩이 같이 되어 있어요. 가슴에.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돌덩이 같은 걸 안고 살아요.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살아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식의 강단 교육은 안 되더라. 왜냐? 가슴에 돌덩어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이제 이게 나중에 되면 유튜브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직접 와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나 유튜브로 이걸 들으나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가슴에 돌덩이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낸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저는 진지하게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발견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발견한 방법은 뭐냐면 바이런 케이티처럼 스스로 우울증의 바닥까지 가거나 스스로 자기 존재의 고통의 극한까지 가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돌덩어리를 폭파시키는 여러분 끔찍한 뉴스가 끔찍한 소식이 뭐냐면 자기 안에 가슴에 돌덩어리가 있고 이 돌덩어리를 폭파시키지 않는 한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이 무서운 엄연한 사실이에요. 지금 KT는 우울증의 바닥으로 가서 대개 이걸 이제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이 물통을 쥐고 이제 물을 담고 가면 옛날 물통들 기억나십니까? 이 나무 조각을 이렇게 입대가지고 철사가지고 이렇게 테두리를 묶잖아요. 위에도 묶고 아래도 판때기 대고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고래가지고 물을 담고 옛날 그 밖에서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한번 이 하여튼 헐거워져 가지고 이게 한번
물이 터질 때는 왕창 쏟아지죠. 그렇게 물통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창이 터진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밑창을 한번 터뜨리지 않는 한은 정말 애석하게도 행복하는 방법은 없어요. 잠시 조금 나아질 진통제를 먹을 수는 있어요.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진통제를 먹을 수는 있지만 잠시 나아질 수는 있지만 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는 일반인들은 없어요.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영원한 행복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자기 내면의 이 바깨스, 내면의 바깨스의 온통 고정관념과 이런 감정적인 상처가 아주 오래돼 묵은 게 엉겨붙어 있거든요. 그것이 한번 밑창이 터지는 거예요. 왈칵 쏟아져 나가서 너무너무 통쾌하거든요. 나비처럼 가벼워집니다. 나비처럼 가벼워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허공처럼 넓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다 이거죠. 근데 바이런 케이트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워낙 자기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괴로움 몸부림치다가 자기가 스스로를 버리고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어느 날 깨어났다. 나는 누구도 하는 관념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거를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듣고자마자 이거는 밑창이 터졌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밑창이 한번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어디에도 나가 없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모든 분노와 생각, 내 모든 세상, 온 세상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 말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관념이 터져 나갔다 하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이 터져 나갔다. 동시에 깊은 곳에서 미소가 솟아나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진짜 깊은 곳에서 미소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잔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되나. 항상 긴장한 채로 자다가 무언가 긴장한 채로 자다가 완전히 100% 이렇게 릴렉스 된 상태. 밤에 잘 때 그걸 체험하거든요. 그리고 낮에도 어깨가 쭉 이제 처지고 편안해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밑창이 터져야 돼요. 우리 내면에는 오랜 상처들이 묵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그 밖에서가 한번 밑창이 터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이런 케이티처럼 이렇게 우울증의 극한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래서 교육적인 방법이 수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어서 일부러 내가 우울증을 걸려가지고 우울증의 바다를 내가 스스로 갈 수는 없으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깊은 곳에서 미소가 솟아나와 넘쳐졌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게 보통 코미디언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하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죠. 마치 다른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이런 체험한 사람은 동시에 똑같이 말해요. 나는 누구지? 기존에 나는 없었던 거예요. 기존에 나는 없어지고 무언가가 다른 것이 깨어났어. 기존의 나는 사라지고 무언가 다른 것이 깨어났다. 그래서 그것 본질이죠. 우리 존재의 본질. 절대라고 할 수 있는 거.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불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자기의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KT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KT가 바라보는 데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KT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제 쓴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의 원래 특징이 기쁨이에요. 이걸 그 전문 용어로는 지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복. 지극한 복된 거. 지복.
블리스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스스로가 기쁨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천가지 이름, 이 말은 본성의 천가지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 본성이 드러난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서 있는 이대로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핵심은 잠자고 있던 우리 내면 속의 우리의 본질이 깨어난 거다. 이것이 거의 유일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상대적인 행복이라서 이게 일시적인 변화에 굴복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본질이 깨어나면 본질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됩니다. 이런 건 참 귀한 체험이죠. 자, 그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뭐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하는데요. 이 본성이 깨어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는 하나. 이걸 연기라고 그러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하나.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것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의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미타불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미타불의 나툼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걸 내가 노력해서는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본질이 깨어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바로 그것 자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바로 성령 그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바로 아미타불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이 이것은 생각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나밖에 없으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며 현존감과 사랑이 넘친다. 자, 에카르트 톨레처럼 바이런 케이티도 우울증의 바닥에서 본성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노라고 그래요. 돈. 단박에 오는 깨닫는다. 도노. 본성이 깨어날 때는 언제나 돈 오지. 점 오는 없어요. 점차 깨닫는다는 말은 없어요. 이것은 잠에서 깨는 거기 때문에 잠에서 깰 때는 단박에 그냥 깨는 거지 점점 깬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도노다. 이때 KT가 깨달은 것은 모든 고통은 생각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이 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고통은 생각이 만들어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내면에는 생각과 감정이 출렁이고 있어서 그것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자기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잠재울 수 있겠어요? 깨놓고 말해서. 깨놓고 말해서 보통 사람이 어떤 실력으로, 어떤 재주로, 어떤 수단으로 자기 내면에서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 이 생각과 감정을 무슨 수로 잠재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연구했거든요, 평생. 평생 이거 연구했어요. 저는 그냥 아예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불가능합니다. 단 1분도 잠재우지 못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보통 사람은 단 1분도 자기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 인간은 비참한 존재예요. 생각과 감정의 노예예요, 그냥. 가슴은 식민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마음껏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지금 모든 인간의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냥 한마디로 깨놓고 그냥 불가능해요. 근데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걸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과 감정을 더 뭉치게 해서 폭발시키는 방법. 그게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 KT가 지금 억수로 운이 나빴는데 바닥을 치고 나니까 억수로 운이 좋아진 거지. 근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억수로 운이 나빠질 수 있느냐, 이게 스스로. 못하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우울증의 바닥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이제 밑창을 터뜨리는 거. 자기 내면에 통이 있는데 그 통에 밑창을 터뜨리는 거. 이 방법이 그 유일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원죄는 참 막강합니다. 자, KT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나는 발견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믿을 때 나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내가 생각을 믿지 않을 때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진실입니다. 자유란 그처럼 간단합니다. 고통은 선택에서 옵니다. 즉, 생각을 믿고 고통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생각을 믿지 않고 자유롭게 살 것인가? 이 간단한 선택인데 여러분,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KT의 말을 따르면 생각을 믿지 않고, 생각을 믿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실력이, 자기 실력이 내면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평생 그 생각을 믿고 살아갔는데, 평생 생각을 믿고 생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믿지 않고 그래서 그 생각에서 자유로우실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렵다는 걸 알아야 이런 식의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알아야. 어렵다는 걸 알아야.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모르면 그냥 이런 교육에 만족하고 그냥 이런 교육을 전전하다가 죽을 때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네 하고 또 죽는다 이거예요. 아, 대부분 안 그런가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바이런 케이티처럼 극한을 가야 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이런 상황이 참 끔찍하다는 거죠. 그럼 스스로 극한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러면 수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냥 공부가 아니고 수행이라는 이제 그런 공부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하면 좋지요. 자, 다음에 나는 KT 말입니다. KT가 참 진짜 이런 말은 귀하네요. 고맙네요. 나는 단 한 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내면의 기쁨이 뭐냐면 자기 본질이에요. 자기의 본질은 단 한 1초도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깨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언제 깨어나는가? 밑창이 터질 때 깨어난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 밑창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게 눌려 있어요. 그게 한번 터져야 본질이 깨어난다. 그런데 이 근녀는 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집 근처인 남 캘리포니아의 사막으로 나아가 화염없이 앉아있곤 했다. 참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 제가 CF하고 CF는 참고 에카르트 톨레는 런던에서 이 체험하고 몇 년을 공원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공원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깨어나면 실내에는 답답해서 못 있어요.
한번 본 일이 깨어난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열리고 본질은 너무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 한번 이렇게 깨어난 사람은 실내에는 답답해서 못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KT는 자기 마침 이 사람이 남 캘리포니아 거기 가면 사막도 많죠. 그래서 조금만 마을을 벗어나면 아주 사막이 펼쳐지는데 이때 모래사막이 아니고 좀 돌이 깔린 사막이죠. 그 미국 남부에 가면 이런 식의 황량한 공간들이 많죠. 근데 그런 데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사막에 가서 몇 년을 적어도 한 3, 4년 정도 앉아 있다. 톨레는 공원에 가서 앉아 있다. 저는 북한산 가서 앉았어요. 저도 한 3, 4년. 그냥 허구한 날. 북한산에 사람들이 모르는 바위 많거든요. 북한산 참 좋은 산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북한산 바위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가서 뭐 하는 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밑창이 터지는데 밑창이 터지면 여러분 밑창이 한번 터지면 일종의 샴푸통이 터지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샴푸통이 밑창이 한번 예리한 칼로 쫙 찢어가지고 쫙 쏟아내리면 아직 남아있죠. 왈칵 쏟아지지만 그 아직 그 샴푸가 내면에 이렇게 묻어있잖아요. 그것이 내려오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때 뭘 하느냐면 체험을 해도 보통 사람들은 이런 근본적인 본질이 깨어나는 체험을 해도 이것을 의식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가 일어났는데 편해졌는데 무엇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 이 맥락을 파악하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일이 내한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이해해서 이걸 의식화해야만이 자기 것이 되거든요. 이거 맥락을 이해 못하면 다시 그 샴푸통에 찢어진 밑바닥은 다시 굳어가지고 이거 다시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 맥락을 알아가지고 이걸 완전히 정화하게 되는데 그게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스스로가 납득하기까지 맥락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체험을 해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KT는 자기 경험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실제 현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깨달았던 것이다.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이죠. 실제 현실에 대한 생각,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실제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 대한 생각 속에 살아요.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영화 보면 그 시작할 때 첫 화면에 보면 초록색 그 화면에 이렇게 코딩 숫자가 쭉 행렬이 쭉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해되세요? 네. 무슨 말인지? 요즘 뭐 컴퓨터에서 이해를 하려면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 초록색 화면에 비 오듯이 코딩 숫자들이 쭉 기호들이 적혀 있잖아요. 요거를 매트릭스라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행렬을 매트릭스는 행렬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코딩 기호가 쭉 적혀 내려가는 걸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치면 그 부호 따라서 인터넷 세계에는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은 전부 다 코딩한 대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우리 뇌에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정관념이 코딩이 되면 고정관념의 세계가 이 세계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실제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고정관념이 코딩해 놓은 대로 이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본질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사는 세계는 그 사람의 매트릭스 속이에요. 실제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하여튼 지금 여러분께서 제가 좀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따라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하여튼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무슨 말인가 이해는 되시죠? 이 세계가 관념의 투사단 말이에요. 자기 관념의 투사. 다시 말하면 돼지 눈에는 돼지 세계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세계가. 본질의 눈에는, 부처 눈에는 부처 세계로 보인다. 본질이 깨어난 사람한테는 본질의 세계, 완벽한 아미타불의 낙춤, 완벽한 성령의 역사로 보인다. 본질한테는. 근데 이걸 깨어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왜곡된 관념으로 투영된 세계가 나름대로 펼쳐지고 있어서 그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시비 걸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시비 걸지요. 저는 오늘도 지금 아는 사람하고 저녁 먹었는데 저녁 오랜만에 만나니까 왜 또 대선 주자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 그러면 뭐 누구 이름 나오면 그게 대해서 각자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정보, 정보라는 게 지금 전부 신문에서 나오는 걸 전부 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사람마다 입 열면 그게 쫙쫙 나오니까 완전히 오염된 세계가 밥 먹는 동안에 팍 펼쳐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추석 때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념마다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 부대대로 막 왜곡된 세계를 시비 걸 끄고 또 촛불 부대는 촛불 부대대로 완강 서로 간에 타협 안 되는 거 아시죠? 종교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또 종교에 따라서 또 코딩되어 있는 게 달라가지고 지금 코딩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정보에 의해서 코딩되어 있어요. 그 코딩된 세계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오염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케이티는 자기 경험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실제 현실과 실제 현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깨달았던 것이다. 과거에는 지금 이대로 What is it? What is it? 지금 이대로 이걸 불교에서는 여여라 그래요. 여여. 있는 그대로 여여. 과거에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과 달라야 한다고 이상을 세워서 항상 현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렇듯 한 이래야 한다. 여러분 정치가들 또 혁명가들 이 세상은 이래야 한다.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런 게 정의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사람들 눈에는 현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없이 많은 우리가 그토록 혼란을 느꼈던 수많은 혁명의 세월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혁명의 세월을 거쳐왔잖아요. 근데 그 혁명대로 됩니까? 그 혁명이 이상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아주 그 전쟁과 수많은 그 투쟁에 혼란을 우리가 겪어왔지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현실은 이대로는 안 돼. 이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KT도 그랬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왜 이혼을 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괜히 그놈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이혼하고 애 줄줄 달려가지고 KT가 제일 뒤집어 미칠 듯이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 있었다. 이 사람 책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언제 자기가 가장 화가 났냐, 여러분. 언제 KT가, 언제 자기 꼭지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꼭지가 돌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가. 이놈의 새끼들이,
여러분, 이놈의 이 새끼들이 분명히 좋은, 큰 좋은 말레통을 사서 그 실에 제일 잘 보이는 데가 탁 놓고 반드시 양말은 여기다가 벗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놈도 그런 애가 많았어요. 한 놈도 그걸 하는 놈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자기가 폭발을 했대요. 그렇게 지금 양말 벗어서 통에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말을 듣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난동을 부렸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남 이야기 아니에요. 이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지금 분노 사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분노 어디에서 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틀지 모르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온갖 신문에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범죄가 지금 꽉 차 있잖아요. 분노 사회거든요. 분노 사회는 이유가 자기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좌절되어서 거기서 나와요. 왜 분노하는가? 이상을 세워서 그 이상이 좌절되어서 분노하는 거예요. 전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이상은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인가? 지 생각이에요. 근데 현실보다도 지 생각을 더 믿어요. 자기 매트릭스에 산다니까요. 이 생각으로 코딩된, 그것이 투사된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 생각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질문을 했고 결국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 지금 KT한테서 가장 중요해요. 즉 요 문장.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생각이 되고 생각아 너의 내용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실인가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사막에 나가서 3년간 했다는 거예요. KT가 사막에 나가서 3년간 자기를 돌아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난 뒤에도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열렸지만 생각은 올라와. 근데 옛날에는 생각 따라가는데 생각을 사실로 믿어버렸는데 어떤 생각인가? 내 새끼들은 반드시 자기 양말을 양말통에 세탁 빨래통에 넣어야 한다. 이거를 믿었는데 이대로 안 되니까 그냥 분노가 폭발한 것처럼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왔는데 옛날 같으면 그 생각을 믿었는데 이제는 좀 떨어져서 생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생각아, 너가 사실인가? 그거를 사막에서 3년간 똑똑한 사람 같아요. 케이트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 같아요. 나중에 이제 더 나오지만 이거 저 폭발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돌덩어리를 폭발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놀랍습니다, 여러분. 혼자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튼 그 기막힌 방법까지도 알아냈는지. 아무튼 KT가 이 작업을 한 것은 아주 귀합니다. 인류에게 큰 재산이에요. 어떤 재산인가? 왜 고통스러운가? 생각에 속아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에서 피하려면 생각이 되고 생각아 너가 사실인가? 하고 아주 치명적인 질문. 생각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질문이에요. 왜냐? 생각은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뭐가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이 마이크 성능을 위해서 문을 닫았더니 좀 덥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이에요. 더워요. 덥다는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고 현실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은 반드시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빠지면 현실로부터 이미 즉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요게 자유예요. 자유의 정의. 자유의 정의. 자유란 무엇인가?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타겟이,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막는 타겟은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호모사피엔스로서 생각을 숭배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을 숭배하고 살았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생각도 물론 필요한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90% 이상은 잡생각이에요. 한 인간이 하루에 하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카운트를 옛날 사람 해봤나 봐. 해봤더니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 5만 가지에 90%는 얼마예요? 4만 5천 가지 생각. 4만 5천 가지 생각은 잡생각, 필요 없는 잡생각이네요. 더 할 거예요. 90%가 뭐예요? 한 95%는 필요 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요 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에요. 인간의 실력. 행복의 실력. 행복의 실력은 필요 없는 생각은 하지 않기. 또 필요한 생각만 하기. 근데 이미 우리는 생각의 노예예요. 자, 이 말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잡생각이 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잡생각을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부르고요. 불교에서는 마군이라고 불러요. 마의 군대. 마군. 빨리 읽으면 마군이. 사탄. 마군이가 뭔가? 잡생각이에요. 그 잡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쓰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에 끌려다닌다 이 말은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닌다는 말하고 같아요. 딴 게 사탄이 아니에요. 잡생각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탄의 노예들이에요. 그러니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아주 이미 뼛속까지 지금 깊숙이 물들어 있어요. 왜냐? 이거를 워낙 이게 깊이 물들어 있어서 원죄라고 불러요. 잡생각의 다른 이름이 선악과예요.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에요. 타겟.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가? 원인은 잡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잡생각 이길 수 있어요? 잡생각이 사탄인데 이길 수 있느냐고. 근데 바이런 게이트는 이기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탄한테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너가 사실이냐 이거예요. 와, 이 무서운 말이야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너가 사실이냐 이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치명적인 질문 앞에 사탄이 물을 꿇는 거예요. 너가 사실이냐. 그리고 부처님 깨닫기 전에, 직전에 예수님 광야에서 방황할 때 유혹이 오잖아요. 마군의 마의 유혹이 오잖아요. 결국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분들도. 결국은 이 질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너가 사실이냐. 이 질문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KT가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3년간 사막에 나가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한테 너가 사실이냐라고 질문해가지고 3년 만에 한국 받았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증언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어떤 아무도 없는 공간에 가서 아무도 없어도 안에 생각은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 생각에게
직직 너가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면 결판 날 거예요. KT한테는 3년 걸렸어요. 그리고 항복 받았어요. 생각의 항복을 받았어요. 똑똑한 여자예요, 이 여자. 저는 아주 기뻐요. 이런 분이, 이런 선배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이 사람의 체험이 정말 값진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